비디오 촬영관 나오셨는데 오늘 네. 컨디션이나 뭐 날씨 어떠세요? 좀 흐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밝고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. 잠을 또 많이 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열심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는 장면 혹시 있나요? 다 기대가 되지만 꽃 사이로 비치는 제 얼굴과 이런 도구들이 조금 포인트를 잘 살려주지 않았나라는 네, 생각을 해서 이 장면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메모지에 많이 쓰시던데 제가 쓴 글씨 중에는 거의 제일 잘 썼다 생각을 하고요. 메이 됐고 메이 사랑 이렇게 해서 쭉 완성을 시켰습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의 컨셉은 쓸쓸하고 고독한 자아와 그리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만나 새로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날개를 펼치는 게 이번 뮤직비디오의 컨셉입니다. 몸바톤 사운드와 EDM 사운드가 합쳐진 뮤직 트랙이고요. 저만의 자신감과 날개를 담아서 표출하겠다 약간 열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. 오늘 아침 일찍부터 로케이션 촬영 시작하는데 네. 어떠셨어요 지금? 날씨가 또 그렇게 막 덥지도 않고 습지도 않은 날씨여가지고 너무 또 편안하게 또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잘 찍어주시는 우리 감독님,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때문에 역동적으로 편하게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. 네, 이 안무의 포인트는 달콤한 춤처라는 가사가 있는데요. 절제되어 있는 섹시함이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저기 세게 돌변해서 막 달리는 그런 안무입니다. 둠둠둠이라는 포인트 가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귀를 막으면서 나만의 자아와 다른 꿈을 이끌어줄 자아가 맞나 뭔가 그런 느낌. 되게 뭔지 아시죠? 예, 아마 뭔지 아실 거라 믿고 이 두 곳이 아마 포인트 안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저의 또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고 멋진 모습으로 메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뮤직비디오 촬영 어떻게 되셨나요? 네, 오늘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가 끝이 났는데 정말 또 다양한 각도와 폭죽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소품들을 많이 이용해서 또 뮤직비디오를 잘 완성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저희를 끝까지 도와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. 이번에는 좀 다채로운 그런 뮤직비디오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.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 메이 여러분 앞으로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